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메드라 MSSO 도윤희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강의인 메드라 코딩 및 분석에 대한 내용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메드라 관련 모든 교육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 두 가지 슬라이드가 있어서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드라는 1990년대 ICH 주도하에 개발이 된 용어집이고요. 지금도 ICH에서 소유권과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MSSO라고 하는 회사는 미국 회사인데 ICH와 계약관계에 있고 지금 메드라의 교육활동, 그 다음에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맡아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MSSO의 모든 활동들은 ICH 메드라 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받고 있으며 이 위원회의 구성원은 ICH 회원기관인 미국, 영국, 일본의 규제기관, 미국, 일본, 유럽의 규제기관, 그리고 산업협회, 영국의 규제기관, 캐나다 규제기관, 그리고 WHO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사용하는 모든 자료는 ICH 저작권 보호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가져가셔서 얼마든지 내부 교육용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수정 변경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 변경했다는 사항을 항상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다루게 될 내용에 대한 목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이제 강의가 잡혀 있는데요. 메드라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루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메드라 배경적인 설명부터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메드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이해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드라를 업무에 사용하실 때 이제 코딩을 많이 하실 텐데요. 코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브라우저 이제 준비를 해서 시연을 해 가면서 정확하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이 된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분석에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정성 정보라는 큰 이제 그림 하에서 메드라가 어떻게 분석에 활용이 되고 또 SMQ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제 저 혼자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좀 이제 앉아 계신 분들과 약간 소통을 하기 위해서 폴 에브리웨어라는 이제 시스템을 좀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있으신 분들은 브라우저 창을 여셔서 pollev.com으로 이제 접속을 하시고요. 이제 유저네임을 물어볼 텐데 이제 제 아이디인 yunhui282를 입력을 하시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퀴즈에.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스마트폰으로도 확인을 해봤는데 크롬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크롬으로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뭐 다른 엣지라든지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이런 거를 다른 거를 사용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접속을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제 질문은 이제 잘 접속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답을 보내주시면 앞에서 이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URL을 위에 계속 나오고 있고요. pollev.com으로 접속을 하신 후에 yunhuido282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의 제약회사에서 오늘 많이 참석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입창은 그러면 이제 닫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고 나중에 이제 퀴즈 풀 때 같이 다시 활용을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일단 메드라 이제 무엇인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줄임말을 이제 풀어서 쓰면 Medical Dictionary for Regulatory Activities 이렇게 되는데. 한국어로 풀어서 읽어보면 이제 규제 활동을 위한 의학 용어 사전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됩니다. 여기서 되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사실 이제 딕셔너리라는 말이 들어 있어서 사전으로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사전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사전이라고 하면 어떤 명제에 대해서 거기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정의가 같이 이제 따라 나오는 이런 책 같은 형태를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메드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용어집을 계층 구조별로 정리해둔 데이터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는 보통 영어로는 터미놀로지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쓰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용어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에 딕셔너리라는 단어가 들어있긴 하지만 사전이 아니고 용어집이다라는 점을 꼭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MEDRA 자체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 MEDRA는 국제 규제 기관 그리고 바이오 제약 산업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임상적으로 검증된 국제 의약 용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검증됐다는 말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많은 검토를 거쳐서 만들어진 그런 용어집이라는 거고요. 국제 의약 용어라는 말이 이제 MEDRA 자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국제 의약 용어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MEDRA를 일컬을 때 국제의학 용어라고 하면 다른 용어집들과 되게 헷갈리거나 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유 명사인 그대로 MEDRA 이렇게 읽어주시고요. 쓰실 때도 이렇게 소문자 대문자 섞여 있긴 하지만 MEDRA 이렇게 잘 써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MEDRA 용어집은 시판 전부터 후까지 전 규제 과정에 사용하도록 이제 고안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에 입력을 하고 그리고 검색하고 평가하고 나중에 결과를 제시하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져 있는 그런 용어집입니다. 메드라를 사용하는 목적은 가장 이제 표준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키워드 여기서는 이제 키워드이고요. 표준화를 통해서 이제 보고를 받는 규제 기관도 똑같은 메드라를 사용하고 보고를 하는 산업 쪽에서도 이제 메드라를 사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표준화의 이제 의미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데이터를 모아서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떤 이제 자료를 공유를 하고 관리 감독할 때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메드라는 이제 범위도 이제 설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의약품뿐만이 아니고 바이오 약품, 백신, 의료기기 병용 제품 모두 이제 아우를 수 있도록 폭넓게 마련되어 있는 그런 용어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드라 이제 개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속해 있는 이제 MSSO라는 기관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있는 어떤 사설 회사인데요. ICH와 이제 계약을 맺고 이제 용어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교육 활동을 하고 유지 관리하고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SO가 저희가 이제 메드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한다는 개념으로서 영어로 이제 커스토디안이다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이제 쪽을 좀 보면은 관리위원회 ICH 내에 있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메드라 관련한 모든 의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뭐 가입할 때 가입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그 이제 이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모두 승인이 나야만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MSSO에서 지속적으로 메드라 이제 교육 활동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좀 특이하게 이제 JMO라고 일본에는 이제 JMO라고 하는 이제 따로 그러니까 약간 파트너 기관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따로 MSSO와 비슷한 그런 이런 활동을 하는 회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본사를 둔 회사들은 JMO를 통해서 메드라를 가입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다 MSSO를 통해서 메드라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메드라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사용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드라는 일단 사람한테 사용하지 않는 전임상 시험 단계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요. 사람한테 이제 사용을 시작을 하는 1상, 2상, 3상 그리고 시판 후까지 쭉 이제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밑에 줄글로 이렇게 명시를 해둔 부분들은 메드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들을 모두 그냥 나열을 해봤는데요. 규제기관이나 회사의 안정성 정보 데이터베이스 이런 곳 곳곳에 이제 메드라 찾아볼 수가 있고요. 메드라 사용이 사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개별 안정성 보고서라고 하는 이제 ICSR 여기에 이제 사용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ICSR 과 함께 안전성 요약 정보 이런 곳에도 메드라 찾을 수가 있고요. 또 임상 시험 관련해서는 오히려 메드라 사용한 지가 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 보고서라든지 자료집 이런 곳에 메드라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 안전성 정보 이런 곳에 메드라 사용 가능하고 그래서 신약 허가 신청할 때도 이제 일부 국가나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표를 반드시 메드라로 사용을 해서 제출하라라는 식의 이제 규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여러 다른 연구 기관에서 연구 활동을 해서 논문 게재할 때 메드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처방 정보나 마케팅 광고 이런 곳에조차도 이제 메드라 사용해라라고 이제 규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유의할 점은 여기 적혀 있는 곳들은 이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을 다 나열을 한 것이고 실제 어느 지역에서 어디까지 규제화되어 있고 뭐 이제 권장되어 있고 하는 사항들은 지역별로 매우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 확인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준비해 온 곳이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메드라 사용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메드라 2019년 9월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어 번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판이 22.1 버전에 추가가 돼서 처음으로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2021년 작년 6월에 E2B R3 서식이 도입이 시작됨으로써 이제 메드라도 시각차에서 사용을 이제 시작을 한 걸로 이제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약품 임상 시험 약물 이상 반응 보고 잘 아시겠지만 수사 보고라고 알려진 이 보고서에서도 이제 메드라로 이상 사례 코딩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판 후 의약품 이상 사례 보고는 지금 현재 안전원을 통해서 보고하는 거랑 그다음 애니드럭 통해서 보고하는 게 이제 투트랙으로 같이 병용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안전원 예전 사용하던 후아트로 하던 그 보고는 이제 없어질 거고요. 다 이제 E2B R3 서식으로 이제 변경이 될 예정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의무화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지는 이제 허가 신청할 때 허가 사항 작성을 할 때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사용사의 주의 사항에 사용하는 그런 의약 이상 사례 용어 같은 경우는 이제 메드라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대한 이런 허가 신청을 하실 때는 메드라 용어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것을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 배포한 2021년 7월에 배포한 약물 이상 반응 및 이상 사례 전자 보고 가이드라인에 보면 R3 서식 이제 메드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조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애니드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상 사례 보고를 하는 서식을 열어 보시면 메드라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이제 등록하실 때 메드라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메드라 ID를 제출을 하셔야 이제 그 메드라에 대한 모든 이제 계층 구조와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E2B R3 항목에 메드라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상 사례를 보고하는 E2B R3 이 서식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수백 개의 항목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서식인데 그 중에 12 종류의 항목이 메드라로 보고를 하도록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뭐 과거 병역이라든지 적응증이라든지 사망 원인, 뭐 이상 반응, 또 검사한 내용에 대한 이 있다면 검사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메드라로 보고를 하도록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지금 가지고 온 거는 총 12개이긴 한데 메드라 항상 보고를 할 때 메드라 코드와 그다음 버전 정보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해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E2B R3 서식 내에 메드라로 정의되어 있는 항목은 24개이고요. 지금 이제 코드만 해서 이렇게 종류로 세면은 12종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개요적인 메드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메드라 이제 그 내용 알맹이에 대해서 구조와 특징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드라는 5개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5개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용어집입니다. 그래서 메드라 로고 이렇게 보시면 초록색 5개 줄이 나와 있는데 이 5개 줄이 이제 5개 계층 구조를 이제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상단에 있는 것이 기관계 대분류 시스템 오감 클래스를 줄여서 SOC라고 하고요. 27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SOC라고 읽기도 하고 이제 오가 모음이니까 쏙 이렇게 귀엽게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상위군 용어인 HLGT, 상위 용어인 HLT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되게 중요한데 대표 용어이고 영어로는 Preferred Term의 줄임말로서 PT라고 이제 읽었습니다. 조금 관계된 내용을 먼저 열어서 보여드리면 PT가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메드라를 활용을 할 때 메드라로 입력된 자료를 활용을 할 때 분석 및 통계치를 낼 수 있는 계층이 바로 네 번째 단계인 대표 용어 PT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메드라를 이제 만들 때 의학적 검토를 거쳐서 어떤 용어를 추가를 하고 계층 구조를 완성을 시킬 때 PT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개별적인 의학적 개념이다.
인디비주얼한 그런 메디컬 컨셉이라는 것이 인정이 될 때 PT로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실 때는 PT로 활용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코딩하는 단계, 그러니까 데이터를 입력하는 단계에서는 동의어와 유사어, 하위 용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LLT, 최하위 용어인 LLT 수준에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코딩을 할 때는 LLT에서 하고 나중에 활용을 할 때는 PT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7개의 SOC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고 있는 이제 리스트가 다 27개의 SOC를 쭉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쭉 보면 뭐 한국어로 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약간 해부학 교재를 만약에 본다면 그런 약간 챕터명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해부학적 위치 구조에 따른 그런 SOC들이 가장 숫자적으로 많습니다. 혈액계 장애라든지 뭐 귀 미로 장애, 뭐 눈 장애, 위장관 장애, 간담도 장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는 그런 SOC들이 있고요. 또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해부학적 구조는 아니고 병이 나타나는 이유로 해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SOC들도 있습니다. 선천성 장애들 모여 있을 것 같은 선천성 SOC 있고요. 그리고 감염 SOC 보실 수가 있고 면역계 장애도 병인에 대한 이제 분류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가장 아래쪽에 보면 뭐 사회 환경이라든지 이런 SOC도 있는데 사회 환경 SOC는 좀 특별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회 환경 같은 경우는 질병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자에 관한 정보를 코딩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좀 특별한 SOC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흡연자라든지 안경 사용자라든지 이런 정보가 이제 보고가 됐을 때 같이 코딩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런 SOC고요. 그리고 외과적, 내과적 시술, 수술명, 시술명, 뭐 백신 투여 이런 거 용어들 들어있는 SOC가 있고 제품 문제 관련해서 투여 오류 이런 것들 이제 코딩할 수 있는 분류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이제 한번 27개를 보고 나면 약간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가장 최상위 구조인데 이거를 이제 27개로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 나눠서 시작을 했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아닙니다. 이거 많은 그 의학적인 개념들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아주 복잡 다단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다 이렇게 나누어서 시작을 할 수가 없고요. 서로 연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집합 부분을 나타나기 위해서 메드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드라는 다축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멀티 액시얼이라고 하고요. 다축이라는 말의 뜻은 일단 읽어보면 하나의 의학적 개념을 두 개 이상의 SOC에 동시에 연결해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제 다섯 개 계층 구조 배울 때 의학적 개념이 PT에서 시작이 된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의 PT가 두 개 이상의 SOC에 동시에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구조를 내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PT가 여러 개의 SOC에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분류를 할 때 좀 다른 분류 방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메드라 사용의 유연성을 높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하나의 PT가 여러 개의 SOC에 속해 있다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식으로 내가 데이터를 정리를 했을 때 PT가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되면 이중 집계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SOC에 연결이 되어 있더라도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1차 SOC로 선정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결과를 표현할 때는 이중 집계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1차 SOC 구조로 정리를 하시고요. 1차 SOC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그런 데이터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합니다. 이 1차 SOC 정보는 사용자가 정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메드라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사전 정의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 메드라에 정의된 규칙 그대로를 가지고 가셔서 이제 사용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축 구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예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예시가 이제 PT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 인플루엔자는 이제 호흡기에서 발생을 하는 그런 질환이고요. 그리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바이러스 감염성 장애고, SOC는 감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보면 상기도 감염, 기도 감염, 호흡기 이런 식으로 해서 호흡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질환이라는 것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PT 인플루엔자는 감염 SOC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호흡기 SOC에도 이렇게 이렇게 기를 가지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PT가 다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이제 색깔로 구분을 해봤는데, 감염이 1차 SOC고 호흡기가 2차 SOC죠. 그러면 이제 또 이 1차 SOC를 선정하는 그 규칙이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다음 내용이 그 1차 SOC를 부여하는 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첫 번째 꼭지를 보면은, 하나의 SOC에만 연결이 되어 있는 PT는 자동적으로 그 PT가 1차가 된다. 이거 당연한 내용이죠. 이제 모든 PT가 여러 개의 SOC에 연결된 건 아니고 하나에만 연결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 SOC가 1차가 됩니다. 두 번째 꼭지가 이제 기본에 해당이 되는 규칙인데요. 질병, 징후, 증상을 나타내는 PT들은 주요 발현 위치에 대한 SOC가 1차로 부여된다. 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밑에 이제 세 개에 나와 있는 것이 좀 우선하는 예외 규칙들인데요. 선천성 장애에 관한 그런 용어는 선천성 SOC가 우선적으로 1차가 부여가 되고요. 또 신생물, 암종 이름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나오면 이것도 우선적으로 양성, 악성 및 상세 불명의 신생물이 1차 SOC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염, 기생충 감염에 관한 용어도 감염 SOC가 우선적으로 1차 SOC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이 세 가지가 우선적으로 1차가 이제 부여가 될 거고요. 선천성도 아니고 신생물도 아니고 감염도 아닌 그런 질환들이 주요 발현 위치가 1차로 선정이 되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이제 그런 많은 질병명들이 매우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선천성이면서 또 악성 신생물이면서 감염 질환일 수가 있습니다. 모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이 여러 개 될 때는 예외 규칙에도 우선 순위를 두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순위가 선천성 장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양성 악성 및 상세 분명의 신생물이고요. 세 번째가 감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 여러 개가 해당이 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가 적용이 된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이제 열어볼 텐데요. 문제를 열어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용어가 임신성 당뇨 제스테이셔널 다이아베티스라는 PT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다축성 구조를 가지고 있는 PT입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이 임신성 당뇨와 관련이 되어 있는 모든 SOC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되어 있는 SOC를 모두 골라주시면 됩니다. 복수 정답입니다. 네, 여러 개를 이제 골라주시는데, 생각하시기에 임신성 당뇨와 관련이 되어 있는 SOC를 모두 연결하시면 되고요. 네, 눈치를 보면서 이제 바꾸시면서 정답을 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잘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1번, 2번, 4번을 다 고르는 게 맞고요. 이제 임신성이기 때문에 임신 산후기 및 주산기 상태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이기 때문에 대사 장애이기도 하고 내분비 장애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사 및 영양 장애와 각종 내분비 장애 SOC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세 군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PT에 해당이 됩니다. 1차 SOC는 이 중에 임신 산후기 및 주산기 상태인데요. 조금 전에 배웠던 규칙에서는 달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은 임신성 관련된 것들은 또 임신에 우선하는 그런 이제 규칙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 예시를 보시고 이제 이해하실 부분은 어떠한 질병에 대한 명이 있으면 그 질병과 관련된 SOC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제가 있는데요. 다음 문제는 1차 SOC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PT 선천성 HIV 감염, congenital HIV infection, PT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1차 SOC를 고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PT를 브라우저 찾아보면 지금 나와 있는 1번부터 4번의 SOC가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만 1차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2차 SOC다라고 이제 명명을 합니다. 2차 SOC들끼리는 우선순위가 없어요. 없고 1차만 하나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던 1차 SOC 부여하는 규칙과 예외 규칙과 또 예외 규칙의 우선순위를 적용을 해서 1차 SOC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다수를 잘 따라가시면 정답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인 선천성 가족성 및 유전성 장애가 맞고요. 네, 선천성 HIV 감염이기 때문에 임신 관련이 되어 있죠. 임신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면역계 장애이기도 하고 감염 장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1차 SOC는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메드라 구조에 대한 좀 강의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메드라 활용할 때 코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코딩이라는 말을 제가 이미 몇 번을 쓰기는 했는데요. 좀 개념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드라에서 이제 코딩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 개발자나 이런 분들이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코딩은 아니고요. 그냥 쉽게 이해를 하자면 그냥 메드라 용어를 알맞게 선택하는 그 업무, 그 과정, 그 절차를 모두 다 코딩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 회사의 의약 부서나 약물 감시 부서, 뭐 PB 부서 이런 데서는 이제 코딩이라고 하면은 메드라 용어를 선택하는 업무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세션에서도 이제 코딩, 뭐 코드화 이런 말을 많이 쓸 텐데 용어 선택의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시를 볼 텐데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마다 절차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이상 사례 정보가 보고가 돼서 적어도 어느 정도로는 이렇게 문서화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이제 PB 업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메드라 용어를 선택을 하는 그 과정을 이제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된 정보를 한번 보면은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관자놀이가 이제 쿡쿡 쑤심 혹은 머리 전체가 이제 아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뭔가 핑 도는 듯한 그런 고통, 아주 심한 뭐 두통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자세하게 묘사가 돼서 보고가 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메드라로 코딩할 때는 두통, 헤데이크 이렇게 이제 그 용어를 선택을 해서 입력이 됩니다. 이런 식이고, 두 번째 예시는 좀 더 쉬운데요. 폐에 감염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봤을 때는 LLT 용어 중에서 lung infection, 폐 감염을 찾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읽어보면은 환자가 약물 B를 먹어야 되는데 약물 A를 잘못해서 복용을 했고 고혈압까지 나타났다라는 내용을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잘못 먹은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혈압이 나타났다는 내용까지 이제 보고가 됐을 때 일단 결과적으로 발생한 고혈압도 코딩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고혈압 용어를 찾으시면 되고, 약물을 이제 B를 안 먹고 A를 먹었다는 그 사실을 보고는 잘못된 약물 투여, wrong drug administered 이 용어를 찾아서 잘 코딩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고 이 개념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코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코딩하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되게 이제 의학 용어가 되게 세부적으로 잘 보고가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워딩으로서 이제 검색을 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이제 보고된 내용을 보고 이제 메드라 브라우저를 켜가지고 코딩을 할 때는 바로 이제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내가 읽고 있는 이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를 좀 개념적으로 먼저 평가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 코딩하는데, 그러니까 검색하는데 알맞는 용어를 검색하는데 드는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정보가 뭐 환자의 임상적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정보인지, 아니면 약을 사용한 적응증인지, 검사 결과인지, 어떤 뭐 손상이 있었던 건지
시술명인지 투약 오류인지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안정성 정보로서 보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어디에 해당하는구나를 이해하고 좀 출발을 하면 이제 그 코딩하는 과정이 훨씬 더 쉬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것들에 이제 좀 복합적인 그런 문제들도 보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적인 이해와 평가가 우선 돼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메드라 브라우저를 켜가지고 좀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노트북에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드라 브라우저 켜면은 이렇게 영어로 처음에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인터페이스를 한국어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이제 깔끔하게 변경이 됐고 또 메드라가 용어 자체도 한국어로 잘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어를 이렇게 듀얼로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메드라가 영어가 원본이고 한국어는 번역본이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어를 이제 동시에 사용하시는 것을 항상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3개 국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3개까지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메드라 버전도 계속해서 이제 1년에 두 번씩 업데이트되는 그런 용어집이기 때문에 버전도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2.1버전부터만 나오는 이유는 한국어가 22.1버전에 처음 등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영어로 이제 전부 변경을 하시면 2.1버전부터 쭉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혹시 뭐 메드라 코드가 필요하시면은 숫자 코드 이렇게 코드 표시 옵션을 클릭을 하시면 용어와 함께 숫자 코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예시로서 인플루엔자 PT를 봤었는데 구조를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다른 예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패널에서 지금 SOC들이 27개가 잘 이제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 각종 위장관 장애인 이 SOC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사인에 클릭을 하면 그 밑에 속해 있는 HLGT들이 다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위장관 장애이기 때문에 위장관 그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뭐 치아부터 시작을 해서 복부, 탈장, 항문 이런 것들 다 잘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위장관 장애 위궤양 PT를 한번 찾아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LGT 위장관 궤양 및 형성 천공에 관한 HLGT를 열고요. 그럼 이것도 이제 궤양이 일어나는 위치에 따라서 잘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 위궤양을 찾기 위해서 위궤양 및 천공에 관한 HLT를 열면 이제 중요한 그 계층 구조인 PT를 여실 수가 있습니다. PT 단계에서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상단에 있는 범례를 클릭을 하셔서 범례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열어두고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위천공이라고 되어 있는 PT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파란색의 의미는 단축성이면서 1차 용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오른쪽 패널에 이 위천공이라고 하는 PT의 자세한 정보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위장관 SOC뿐만이 아니고 손상에 관한 SOC에도 동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PT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열어서 내려온 이 위치가 바로 1차 위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파란색 이제 색깔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바로 나와 있는 게 아까 제가 찾고자 했던 위궤양이라는 PT인데 이 위궤양이라는 빨간색의 의미는 단축성이면서 1차 용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궤양 가스트릭 얼서는 다른 SOC에 등장하지 않고 위장관에만 들어있는 그런 PT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초록색이 딱 한 개 있는데 헬리코박터 위궤양 PT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색깔이기 때문에 좀 예상을 하시겠지만 다축성이면서 2차 용어 위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위궤양 PT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위장관 SOC뿐만이 아니고 감염성 SOC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다축성을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고 지금 내려온 이 위치가 위장관 SOC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1차 위치가 아니고 2차 위치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초록색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PT를 또 선정을 해서 LLT 단계까지 내려가면은 아주 다양한 이제 위궤양을 나타내기 위한 출혈 또는 천공 언급이 있는 없는 위궤양 나오고요. 전정부 궤양,
카메론 계양 뭐 이런 식 약간 하위 개념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냥 가스트릭 얼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의 유사어 동의어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상자 쳐져 있는 LLT들입니다. 빨간색 LLT의 의미는 현재 미사용 LLT 용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미사용 LLT 용어 같은 경우는 이제 메드라에 한 번이라도 용어가 추가가 되면 절대 삭제되는 일 없이 계속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할 때 이 용어가 너무 구식 방법이라든지 메드라 규칙에 맞지 않거나 뭐 스펠링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발견했을 때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하도록 이렇게 플래그를 달아놓는 게 이 미사용 표시입니다. 그래서 미사용 용어들도 같이 계속해서 가지고 가기는 하지만 실제로 코딩하실 때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범례까지 설명을 드렸고 왼쪽 패널에서 이제 열어서 내려오는 거를 한번 봤습니다. 네,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검색해서 키워드 검색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시를 들어서 cardiac failure 이렇게 쳐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부전으로 이제 키워드를 쳐서 검색을 하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심부전이라는 LLT를 찾을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플러스 사인을 열면은 이렇게 점점 상위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심장 장애에 속해 있는 심부전이라는 LLT 이제 가는 그 길을 다 보여주고 있고요. 검색 결과 포함을 열어보면은 이제 심부전, 카디아 페일리어라는 말이 들어있는 다른 LLT들이 다 나옵니다. 보면 카디아 페일리어 NOS 있고요, 급성 심부전 있고 심부전 악화, 뭐 만성 심부전 악화 이런 식으로 이제 카디아 페일리어라는 키워드가 들어있는 다른 LLT들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기능이 오른쪽을 눌러가지고 브라우저로 이동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내가 찾은 이 LLT 심부전이 이렇게 LLT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하나씩 열었을 때 그 전체 구조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또는 이웃하는 용어가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을 때는 오른쪽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로 이동을 클릭을 하시면 왼쪽에서 이 정확한 이 LLT를 열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찾고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서 계층 구조를 확인한 다음에 코딩하는 이런 과정을 많이 겪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의어 검색 결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동의어 검색 결과는 열어보면 제가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cardiac failure라는 단어를 썼는데 cardiac failure라고 되어 있지 않고 heart failure라고 되어 있는 용어들이 포함된 검색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의어 목록 사용에 이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동의어 목록을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동의어들이 동의어 그룹으로 묶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bleed하고 hemorrhage 이런 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미 동의어 이제 그 그룹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고 저희가 아까 검색했던 cardiac도 지금 heart랑 같이 동의어 목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ardiac으로 검색을 했지만 heart가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들도 같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동의어들을 미리 묶어놓은 이런 묶어서 이 브라우저에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활용을 하시면 검색하실 때 좀 유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를 봤지만 한국어로 변경을 하셔도 한국어로도 동의어 그룹이 조금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가슴이나 흉부라든지 안구, 눈 이런 이제 용어들은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의어 목록으로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라우저 한번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브라우저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코딩하는 이런 업무들을 이제 많은 PB에 많은 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고 계신데 코딩을 할 때는 코딩 일단 원칙적으로 코드와 규칙, 컨벤션 같은 걸 만들어 놓고 SOP화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항상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각 기관 내에서 메드라 코딩하는 방법을 기술한 일종의 사내 가이드라인 문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코드와 규칙이 필요한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딩된 데이터를 교환을 할 때 아 이렇게 코딩했구나라는 내용을 받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 회사에서 코딩 컨벤션을
마련하실 때 일반적인 주제는 뭐 철자 오류됐거나 줄임말이거나 두 문자어 이런 거 의료계에서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고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뭐 합성어나 사유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보고됐을 때 어디까지 코딩을 할 것인지, 또는 뭐 항상 추가 질의가 필요한 요구가 있다든지. 그래서 여기서 예를 체스트 페인으로 이제 쓴 이유는 이제 체스트 페인이라고만 보고가 됐을 때 이것이 심장 쪽 문제인지 위장관 위궤양 쪽 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관련된 의약품을 다루는 회사가 있다면 이렇게 모호하게 보고가 됐을 때 항상 추가 질의를 하겠다라는 뭐지 그런 규칙을 이제 명시해 놓을 수 있는 문서가 바로 코드와 규칙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코딩 규칙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코딩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처 배경이나 지식이 다를 수 있지만 항상 일관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다른 뭐 후아트나 이런 용어집에 비해서 메드라는 PT만 봐도 되게 2만 5천 개 넘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용어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뭐랄까 이제 다르게 코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되게 구체적인 그런 규칙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큰 회사들에서는 자동 인코딩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머신 러닝 뭐 관련해서 사용을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반드시 수작업을 하고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딩 규칙이 필요한데 이 코딩 규칙을 마련할 때 또 이제 참고를 할 수 있는 잘 정리된 가이드라인 문서가 있어서 이 문서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드라 용어 선택 고려 사항에 대한 문서인데요. 고려 사항이 points to consider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PTC 문서라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제목을 보시면 ICH가 보증한 메드라 사용자 안내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메드라 코딩을 위한 그냥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제 산업 목적의 용어 선택에 대한 기본적인 조언과 권장 사항들을 다 담고 있고요. 이 이제 문서를 만들어주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코딩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받는 사람도 같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규칙들을 다 나열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기본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예시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딩 어떤 SOP를 만드시거나 기관 내에서 정리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 고려사항 문서를 기초에 두시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 PTC 문서와 반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코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코딩을 할 때는 반드시 이 PTC 문서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PTC 문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ICH 관리위원회 내에 워킹 그룹이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 업데이트가 됩니다. 메드라 자체는 1년에 두 번, 3월과 9월에 업데이트가 되는데 고려사항 문서는 1년에 한 번만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버전으로 이제 번역을 잘 해서 제공하는 언어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메드라 용어들은 뭐 독일어, 프랑스어 이런 거 되게 계속 메드라 용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7개인지 19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머지 언어들은 요약본, 컨덴스드 버전으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메드라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운로드해서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게 될 내용들이 고려사항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제 슬라이드인 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딩하기 위한 가장 기본에 해당이 되는 첫 번째 규칙입니다. 항상 최하위 용어인 LLT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사용, 아까 보셨던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현재 미사용 용어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 사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LLT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밑에 체크 표시로 나온 내용이 보고된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가장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LLT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얼굴에 앱시스 농양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보고가 됐을 때 메드라에서 열심히 이제 키워드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그냥 앱시스 농양에 관한 LLT를 찾을 수도 있지만 더 구체적인 지금 얼굴에 있었다라는 내용까지 다 보고가 됐기 때문에 페이셜 앱시스 LLT를 찾아서 코딩을 하는 것이 맞는 코딩이고 훨씬 잘하는 코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구체적인 것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그 LLT를 찾는 것이 이제 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미사용 용어는 과거 데이터 한 번이라도 이 LLT로 코딩된 내용이 있으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때, 버전업 할 때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둔 자료이기 때문에 코딩할 때 사용하지 마시고 과거 데이터 변경 및 이력 확인할 때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가지고 온 기본 원칙은 하나의 보고된 내용을 보고 코딩을 할 때 항상 하나의 잘 맞는 그 구체적인 LLT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둘 이상의 용어를 선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먼저 한번 보면은 보고된 내용이 지금 전이성 잇몸암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코딩을 할 때 전이성 잇몸암이라는 LLT가 있으면 가장 좋은데 메드라에 찾아보니까 이런 용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잇몸암이라는 LLT가 있고요. 그리고 전이성 암종이라는 LLT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코딩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두 개를 또 동시에 코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맞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은 각 기관에서 선정을 해서 문서화를 잘 해놓고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코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용어만을 선택함으로써 특이성이 상실될 수 있을 때는 사실 두 개를 다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긴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구조상 두 개를 선택할 수 없을 때는 무엇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 좀 문서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개를 선택을 하더라도 이벤트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케이스 수 개수를 할 때 이게 막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염두에 두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원칙은 LLT를 이제 찾아서 코딩을 하실 텐데 LLT만 딱 찾고 이건 정확하게 정답이야 하고 끝내지 마시고 그 상위의 계층 구조인 PT, HLT, HLGT하고 SOC까지 잘 체크를 해서 내가 생각한 그 용어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메드란 이렇게 많은 용어를 담고 있긴 하지만 그 각각의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의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LLT를 딱 보고 PT부터 SOC까지 쫙 열어서 보면은 일종의 약간 스토리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이게 무엇이겠구나 하는 것이 조금 이제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LLT만 확인하고 코딩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위의 계층 구조를 확인을 하시고 코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시에서 로우 에너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가 됐는데 당연히 이제 로우 에너지 이런 것들로 이제 찾아봤더니 메드라에는 일치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해를 해서 코딩을 해야 될 텐데 결과적으로 이제 찾다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찾은 LLT가 worn out 매우 지친을 의미하는 LLT였고 여기서 이제 PT를 확인해 봤더니 fatigue 피로라는 내용으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 로우 에너지 약간 이제 의역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애초에 찾으려고 했던 그 개념이 맞구나를 이제 PT를 보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복수 문제를 볼 텐데요. 네, 이제 PB 담당자가 이제 A 보고를 받았는데 그 다른 앞뒤 끝도 없이 내용 없이 abuse라는 내용만 이제 적혀가지고 이제 보고가 된 거죠. 이런 보고서를 봤을 때 PB 담당자로서 어떤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고를 수 있는 옵션이 LLT abuse를 찾아서 코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원보고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확보한 뒤 정확하게 코딩한다 입니다. 여기서는 약간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도 다 예상하셨겠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신다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제가 의도한 정답은 원 보고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확보해야 된다입니다. 특히 abuse라는 단어는 영어로서 남용, 뭐 약물 남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학대 관련해서도 쓸 수 있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abuse라는 단어만으로는 지금 무엇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뒤 보고서 전체를 봤을 때 전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때는 일단 원 보고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확보해서 보고하려는 내용이 드러그 어뷰즈였냐 아니면은 학대의 어뷰즈였냐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하고 코딩을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이지만 사실 이런 것이 항상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임상시험이 아니고 시판 후 보고 같은 경우는 원보고자를 찾아서 다시 이제 추가 정보를 확보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또 활용할 수 있는 코드가 메드라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Unevaluable 이벤트라고 해서 평가 불가 사례라고 하는 코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플레이스 홀더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추가 정보를 확보할 수 없고 전혀 이 정보에 그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Unevaluable 이벤트, 평가 불가 사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보고된 내용이 Red Skin on Soles of Feet라고 하면은 이제 발 바닥에 피부가 붉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이제 메데라 LLT 중에 이제 다섯 개 중에 지금 정답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의학적으로 올바르고 구체적인 그런 LLT인지를 이제 고민을 해서 다섯 개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 이제 번역된 코드를 제가 이제 용어명을 써놨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제가 일부러 영어로 가져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면은 1번 스킨 레드, 똑같이 보고된 내용에서 레드 스킨이 있으니까 이것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 어디에서 나타난 레드 스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제 모호한 LLT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LLT로 코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예시는 이제 에리스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의학 용어 에리스마가 바로 레드 스킨이랑 거의 동의어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반, 홍반이라는 뜻인데 사지에 홍반이 있었다 이런 이제 LLT입니다. 그래서 일단 레드 스킨을 에리스마로 이제 치환을 하고 근데 이제 발바닥이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사지라고 하면 이제 팔다리 다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범위는 넓은 것 같고 세 번째를 보면은 플랜타 에리스미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번역을 해보면 이제 플랜타가 의학에서 사용을 하는 발바닥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플랜타라는 것을 이제 발바닥이라는 의미를 아시고 또 에리스마가 레드 스킨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면 이제 금방 찾을 수 있었겠지만 사실 이런 의학 용어들은 평소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메드라 사용할 때 이게 항상 비슷한 용어를 찾는 거로만 너무 집착을 하시면 이렇게 정확한 개념을 또 놓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레퍼런스도 잘 활용을 해서 또 코드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도 이제 다리의 발적, 이제 다리라고 되어 있으니 발바닥보다 너무 넓은 개념인 것 같고 그냥 이제 로컬라이즈드 에리스마도 국소홍반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플랜타 에리스마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용어 선택 관련된 원칙들을 설명을 드리고 예시를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용어 선택 기준에 대해서 PTC 문서를 열어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주제로 들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가지고 오는 것들을 다 오늘 설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러한 선택 기준들을 이제 PTC 용어에서 문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 찾아보시면 되고 이 중에 일부만 오늘 가지고 와서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할 때 없는 정보를 추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코딩하는 단계는 지금 보고된 내용을 그대로 메드라 용어로 옮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된 징후 증상으로 보고된 내용이 있으면 진단을 내리셔서 용어를 추가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 부분이 뭐 복통과 혈청 아밀라제, 리파제 증가 이렇게 뭐 보고가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걸 보고 췌장염인가 하고 이제 같이 코딩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고 보고된 내용 그대로만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고된 내용이 항상 깔끔하고 좋으면 좋은데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모호한 정보들이 많이 이제 보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건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고 이제 그게 안 될 때 할 수 있는 코딩 방법입니다. 보고된 내용에서 혈청 칼륨이 1.6mg 당량 per liter로 고칼륨 혈증이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찾아보니까 혈청 칼륨 정상치가 1.6이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는 1.6이라고 잘 적어놓고 텍스트는 고칼륨 혈증이라고 이제 보고가 된 이런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확인을 해서 둘 중에 뭐가 맞는지를 확인해서 제대로 된 내용을 코딩하면 좋지만 그것이 불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혈청칼륨 이상, 영어로는 abnormal이 달려있는 그런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보고된 내용에서 텍스트가 잘못된지 수치가 잘못된지 알 수 없는 이런 경우에는 이상으로 되어 있는 코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GU-PAIN이다. 이렇게 이제 보가된 경우인데 줄임말이겠죠. 줄임말인데 GU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실한 개념을 딱 나타난다면 당연히 그걸로 더 구체적으로 코딩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만약에 그런 정보가 전혀 없이 그냥 GU-PAIN이라고 한다면 GU가 제니토 유리아리를 의미하는 생식 비뇨기인지 아니면 가스트릭 얼서를 위한 위궤양인지 뭐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는 그런 줄임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정보가 없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 임의대로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그냥 페인 정확한 내용인 내가 최소한 알 수 있는 정보였던 페인만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의 코딩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조합 용어. 영어로는 이제 combination term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조합 용어를 사용해서 코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된 내용에서 특정 용어가 다른 용어에 비해 더 구체적인 경우, 그러니까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되어 있는 용어가 같이 보고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태에 대한 용어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심방 세동으로 인한 부정맥이라고 보고가 됐을 때 심방세동이면 당연히 부정맥인 것이거든요. 부정맥의 종류 중에 심방세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됐을 때는 심방세동과 부정맥을 둘 다 코딩할 필요 없이 더 자세한 내용인 심방세동만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간 기능 장애하고 과로해서 급성 간염이라고 이제 보고가 됐는데 급성 간염이면 간 기능 장애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간 기능 장애를 따로 LLT로 코딩할 필요 없이 급성 간염만 LLT로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이 이제 조합 용어가 있는 경우들입니다. 당뇨로 인한 망막병증 이런 거 찾아보시면 메드라의 당뇨성 망막병증이기 때문에 당뇨와 망막병증을 따로 선택하지 마시고 당뇨성 망막병증을 찾아서 코딩해 주셔야 되고 또 가려움을 동반한 발진 이런 것도 가려운 발진이 용어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조합 용어가 있으면 그 조합 용어를 선택을 하는 것이 잘하는 코딩이 됩니다. 사실 이런 종합 용어들은 이미 이런 것이 있더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약간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보에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많이 사용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더 익숙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분할함으로써 임상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한다면 둘 이상의 메드라 용어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원칙에 해당이 되는데요. 설사 및 구토라고 이제 보고가 됐을 때 둘 다 이제 LLT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낙상으로 인한 손목 골절 이렇게 자세한 내용으로 조합 용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낙상과 손목 골절을 따로따로 코딩을 하시면 되고 또 유전자 이상에 관련된 그 이제 암종 이름 같은 것들 보고가 됐을 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전자 돌연변이에 관한 내용과 암종의 종류에 관한 용어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임상 검사, 병약 검사 관련 이제 내용이 보고가 됐을 때 코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임상 검사 관련된 내용을 볼 때는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내가 읽고 있는 이 정보가 환자에 관한 내용인지 그러니까 메디컬 컨디션인지 아니면 뭔가 검사를 해서 그 검사 수치에 관한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된 정보가 저혈당이라고 했다면 이거는 뭐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의사가 저혈당이다라고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저혈당이라고 한 내용은 저혈당 LLT로 코딩을 하면 되는데 이 LLT 저혈당은 SOC 대사 관련 SOC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포도당 저하, 당 저하 이렇게 보고가 됐다면 이것은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다기보다는 이제 주어가 검사를 했더니 당이 저하되었다 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임상 검사 SOC로 들어가서 임상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도당 저하라고 했을 때는 포도당 감소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포도당 감소 LLT는 SOC 임상 검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보고된 내용을 볼 때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네, 모호하지 않은 검사 결과와 이제 모호한 검사 결과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단위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위 내용이 같이 잘 보고가 되어 있어야만 수치를 딱 봤을 때 제대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드라 자체에서는 이제 수치 정보를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당이 40mg per dl였다라고 보고가 됐을 때 혈당 정상 수치를 알고 계신다면 이게 이제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포도당 낮음이라고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위 없이 그의 당을 봤더니 40이었다. 라고 보고가 됐다면 이거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였다면 낮은 결과이지만 혹시 밀리몰이었다면 높은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했을 때도 판단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포도당 이상 에브노멀이 붙어 있는 LLT를 사용해서 코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런 단위까지 잘 보고가 되도록 서식을 잘 정하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제 몇 가지 내용을 이제 배워봤는데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된 정보에서 지금 하이포글리시미아라고 했으니까 하이포 저 낮다는 뜻이죠라고 이제 보고됐고 친절하게 가로해서 수치까지 보고가 됐는데 수치가 블러드 글루코스가 200이었다, 200mg per dl였다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빠르게 이제 구글해서 이제 정상 혈당 수치를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공복 시 100mg per dl가 되고 식후 최대도 170에서 200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수치랑 앞에 보고된 텍스트가 맞지 않는 이런 결과인 거죠. 아까 보셨던 그 이제 상충하는 정보일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에브노멀로 코딩을 하시는 게 맞는 결과가 됩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코딩 문제 한 두세 개 정도 더 볼 텐데요. 보고된 정보에서 수술 후 감염이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A는 이제 그냥 감염인 infection이고요. B는 post-operative wound infection이고요. 그리고 C는 surgical wound infection, 그리고 D는 post-operative infection 이렇게 이제 선택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정보가 이제 수술 후에 감염이 있었다라는 정보가 되는데요. 네, 다 눈치를 잘 채시고 잘 D를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D가 정답이 맞고요. D가 정답이 맞는 이유는 일단 A 인펙션은 너무 넓은 뭐 전혀 다른 정보를 넣고 있지 않죠. 그래서 너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 B랑 C는 운드 그러니까 이제 상처라는 단어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고된 내용에서 전혀 상처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정보가 포함이 돼서 코딩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되고 D가 바로 이제 시간적 발생 정보, 이제 수술 후에 있었다라는 내용이랑 인펙션이라는 감염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그 코드 할 수 있는 그런 코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이런 단어들을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은데 수술 후는 이제 포스트 오퍼레이티브라는 영어 단어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시술 후라면 포스트 프로시저럴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수술 중이었다라고 한다면 인트라 오퍼레이티브 이런 단어를 이제 메드라에서 의학 용어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좀 눈을 크게 뜨고 이제 정답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보고된 정보를 보니까 청소년기에 생명이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되게 다 비슷한 내용 같은데 자세히 보면 A와 B는 지금 단어 순서가 다르고요. 그리고 컬러가 지금 C와 D에는 C에는 이제 영국식 스펠링을 사용하고 있고 D는 미국식 스펠링을 사용하고 있는 컬러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LLT에는 미국식 영어랑 영국식 영어 스펠링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메드라는 일단 PT부터 상위 구조는 다 영국식 스펠링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LT 단계에서는 영국식 스펠링과 미국식 스펠링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내용이 영국식 스펠링으로 됐으면
영국식 스펠링인 LLT를 찾으시면 되고, 보고된 내용이 미국식 스펠링이면 미국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후천성 생맹을 골라주셔야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생맹이라는 컬러 블라인드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컬러 블라인드를 찾아서 메드라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보통 생맹이 선천적인 장애이기 때문에 선천성 장애가 1차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보고 그냥 컬러 블라인드를 선택을 했다면 이제 완전히 보고된 내용과 다른 잘못된 코딩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청소년기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acquired 이제 후천성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는 D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을 살짝 보여드린 것 같은데 보고된 내용이 좀 애매합니다. 여기서 이제 turned very greasy라고 되어 있는데 매우 기름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뒤 내용이 없다면 사실 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주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환자의 피부가 그렇다는 건지 모발이 그렇게 됐다는 건지 아니면 뭐 약품이 뭐 연고나 크림제였다면 그 이제 제품 자체의 문제를 보고한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된 내용이 있을 때 베스트 프랙티스는 이제 원보고자에게 문의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뒤에 정확하게 코딩하는 게 좋겠지만 그런 내용이 할 수 없을 때 네, 잘 골라주신 것과 같이 unavailable event 평가 불가 사례 코드를 사용하셔서 place holder로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애초에 이런 이제 코딩되는 내용이 많이 보고가 안 되는 게 사실 좋겠죠. 나중에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은 다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정보가 됩니다. 네, 코딩 관련해서 되게 열심히 잘 이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다음은 이제 코딩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모여 있을 때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에 대해서도 이제 PTC 문서가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분석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PTC 문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 검색 및 제시에 관한 고려사항 문서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 검색 규칙을 이제 기관에서 만들 때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쿼리라는 내용에 대해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쿼리라고 하면은 사전적인 정의는 정보 수집에 대한 요청에 쓰이는 컴퓨터 언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제 메드라 컨텍스트 이 문맥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식도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왼쪽 컴퓨터 이제 그림에 DB 속에 이제 케이스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막 몇만 개, 몇십만 개 이렇게 이제 잘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케이스에서 이제 LLT들로 잘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겠죠. 코딩이 되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정보 중에 내가 찾고 싶은 어떤 케이스들만 어떤 주제에 관련된 그런 케이스들만 딱 뽑아서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쿼리를 만들어서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이 쿼리라고 하는 게 메드라가 워낙 세부적인 용어집이기 때문에 딱 하나의 PT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걸로 코딩된 애들만 보겠어라고 하는 거는 좀 많은 문제들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련된 케이스들을 다 뽑아낼 때 PT를 하나만 사용을 하지 않고 관련된 PT의 목록을 먼저 만들고 그거를 이제 쿼리화해서 이 보고된 데이터베이스에 딱 이제 집어넣어서 이렇게 활용을 할 때 이제 LLT로 딱 힛되는 애들만 꺼내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의 조건이 되는 그 PT의 목록을 쿼리다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쿼리해서 PT가 있고 PT가 선정이 되면 그 하위에 있는 LLT들도 자동적으로 선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검색을 할 때 내가 처음 만들게 되는 PT의 목록이 쿼리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음 이제 모식도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케이스가 1번부터 4번까지 14개의 사례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뭐 정확히 이제 가정을 하죠. 우리 회사에 있는 당뇨병 약 관련해가지고 이제 보고된 그런 자료들이 이제 1번부터 4번, 14번까지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안정성 서한이 발생을 해가지고 췌장 염증이나 손상 관련해서 회사 약에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됐는지 한번 검토해봐라는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내려왔다면 이제
안, 이게 코딩이 잘 안 돼 있으면 1번부터 4번까지 하나씩 열어가지고 아 이게 췌장염이랑 관련이 있는지를 보셔야겠죠. 근데 이제 다행히 이게 LLT로 잘 코딩이 되어 있는 이런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LLT를 활용을 해서 위에 쭉 이제 그럼 LLT가 선정이 되니까 그 계층 구조를 쭉 한번 열어서 한번 봤는데 아 그러면 췌장염 관련해서 우리가 보려고 했으니까 가장 이제 먼저 떠오르는 SOC가 위장관 관련된 SOC에서 내려가서 췌장 쪽을 한번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그림에서 위장관 SOC에서 내려오면 췌장 관련된 컨디션 HLGT가 있고 그리고 급성 만성 췌장염 용어들이 다 들어있는 HLT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PT 급성 췌장염으로 코딩이 된 지금 케이스가 LLT2에 연결된 게 3번과 4번, 5번 이건 확실히 이제 보면 좋겠죠. 이게 여기 이렇게 코딩이 됐으니까 3번이랑 4번, 5번은 이제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췌장 관련 괴사로 이제 코딩된 내용들도 다 이제 6번, 7번, 9번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관련성이 있는 케이스로 뽑아서 한번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만 이제 멈췄다면 약간 이제 놓치는 케이스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빨간색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2차 위치 구조입니다. 그래서 췌장 농량에 관한 PT는 감염이기 때문에 감염 SOC에서 내려왔어야만 이제 1차로 볼 수 있는 그런 PT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위치도 놓치지 않고 왼쪽으로 가서 여기로 이제 코딩된 LLT 1번과 LLT A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가 1번, 2번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멈추면 안 되고 2차 위치도 봤지만 또 임상 검사 용어들 보니까 췌장염 관련해서 이제 임상 검사 테스트 결과를 이제 약간으로써 췌장 손상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인 아밀라제 증가로 보고된 케이스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PT도 이제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PT가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위장관 SOC로만 봤으면 지금 3번부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만 보게 됐을 텐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다른 SOC 2차 연결된 거 그리고 이제 임상 검사로 코딩된 것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잘 끌어와야만 제대로 된 이제 쿼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한 네 개의 PT 이거를 이제 일종의 쿼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서 검색해서 나오는 결과들을 보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메드라를 이제 코딩된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주제 관련 PT의 목록을 먼저 만들고 그걸로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목록들을 또 미리 만들어 놓은 곳이 이제 SMQ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에서 SMQ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SMQ는 이제 Standardized Medra Query의 줄임말인데요. 이 자세히 보면 이제 표준어 검색어 목록이 정확하게 이렇게 직역을 한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의역을 해서 의미를 더 내포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표준 검색어 목록이 되게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SMQ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검색에 활용할 수 있는 그 PT의 목록을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MQ 자체의 이제 정의는 어떠한 의학적 상태 또는 감심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 이상 SOC에 속해 있는 용어들의 그룹 묶음을 칭하는 용어이고요. 그 용어 목록에는 내가 그 의학적 상태 주제에 대한 진단명뿐만이 아니고 징후 증상, 증후군, 의학적인 소견, 그 병약 뭐 검사 결과, 기타 검사 결과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이제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궁극적으로 이 SOP를 SMQ를 만든 이유는 사례 식별과 검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SMQ를 이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25.0 버전 기준으로 해서 총 110개의 수준 1 SMQ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준 1은 조금 후에 SMQ 유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110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서 가지고 온 것은 다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몇 개만 이렇게 예시로서 가지고 왔습니다.
쭉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좀 약물 안전성과 관련이 있을 만한 많은 주제의 SMQ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무가립 구증이라든지 뭐 간장애라든지 중증 피부 이상 반응, 뭐 쇼크, 횡문근융해 뭐 이런 이제 약물 이상 반응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주제들이 이미 SMQ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추가된 것이 이제 코로나19, COVID-19도 추가되어 있고요. 네, 다음은 SMQ 데이터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다음 슬라이드로 이제 이 꼭지들을 하나씩 슬라이드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MQ는 이제 메드라 PT 수준에서 개발이 됩니다. LLT 수준이 아니고 PT 수준에서 이제 쿼리를 개발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LLT는 PT에 이제 속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하위 수준의 LLT도 또한 SMQ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쿼리 만들 때도 반드시 PT 수준에서 만들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MQ에는 PT하고 LLT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세 검색 및 확장 검색 유형으로 되어 있는 SMQ에 대한 설명인데요. 대부분의 SMQ가 아까 110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대부분의 숫자가 이 상세 검색과 확장 검색 이제 범위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상세 범위라고 하면은 특이성에 중점을 두고 해당 질환일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을 뽑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 범위에 해당이 되는 용어들이고요. 또 확장 범위는 민감성에 중점을 두고 가능한 모든 사례들을 뽑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목록입니다. 주의할 점은 상세 검색을 할 때는 상세 검색 용어만 사용하면 되지만 확장 검색을 하실 때는 확장 검색 용어와 상세 검색 용어를 두 개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두 개 플러스를 해야만 제대로 된 확장 검색이 마련이 되고요. 검색 목적에 따라서 상세 또는 확장 검색을 이제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 건데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자면 상세 검색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성긴 어떤 큰 그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큰 물고기만 잡는 약간 그런 개념이고 확장 범위는 좀 촘촘한 그물을 이제 던져가지고 최대한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그런 검색 범위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텐데요. 상세와 확장 용어로 되어 있는 예시인 젖산상증에 관한 SMQ를 가지고 왔습니다. 젖산상증은 이제 우리 몸이 포도당 대사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데 부산물로 젖산이 생산이 되죠. 이 젖산이 어떠한 이제 체내 문제로 인해서 체내 축적이 되고 대량 생산돼서 뭔가 이제 산 염기 그 평형이 깨지게 되면 젖산상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젖산상증에 관한 지금 상세 검색 용어와 확장 검색 용어를 이제 옆에 목록으로서 가지고 왔는데요. 상세 검색 용어를 보시면 딱 진단명이죠. 이건 젖산상증이라는 이제 BPT가 있고요. 그다음 고젖산혈증, 혈액 젖산 증가. 이건 젖산상증일 수밖에 없는 그런 PT들만 모여 있는 게 이제 상세 검색 용어가 되겠고요. 이거 확장 검색 용어는 거기서부터 좀 더 이제 범위가 확 확장이 됩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 젖산상증이라고 진단이 되지 않았더라도 산증이라고 하는 뭐 산증 혼수라고 하는 이런 증상으로서 보가 된 사례들도 충분히 젖산상증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확장 검색 용어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증상뿐만이 아니고 혈액 알칼리화 요법 이런 것들은 이제 치료 방법인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확장 검색 용어로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상세와 확장 용어에 대한 이제 예시였습니다. 다음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SMQ들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SMQ는 총 110개 중에 10개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좀 약간 스페셜한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특정 용어 그룹에 가중치를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전 정의된 어떠한 조합이 있어서 그 조합에 해당이 돼야만 여기에 이제 SMQ에 해당이 되는 걸로 그냥 단순히 상세 확장처럼 들어있고 아니고의 여부를 보는 게 아니고 어떠한 알고리즘을 딱 들어가서 이제 만족하는 결과가 되는 그런 사례들만 뽑는 그런 것이 이제 알고리즘 SMQ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아나필라시스 반응에 관한 SMQ가 알고리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주 A는 아까 설명드린 상세 이제 확장처럼 그냥 상세 검색 용어로 되어 있고요. 근데 범주 B부터 C, D가 일종의 이제 약간 주제를 띠고 있는데 범주 B는 상기도 호흡기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범주 C는 혈관 부종이나 두트러기, 두드러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범주 C는 심혈관과 저혈압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상세 검색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범주 A에 해당하는지만 보면 되는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확장 검색이 범주 C, D, 아, B, C, D를 아래에 나와 있는 and or로 잘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꼭지를 한번 보면은 범주 B의 용어가 들어 있으면서 범주 C의 용어도 같이 들어 있는 하나의 케이스에 두 개가 다 들어 있어야만 여기 해당이 되는 그런 사례로 뽑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성호흡부전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급성호흡부전도 보호가 되고 알레르기성 부종도 동시에 보호가 됐을 때 아 이것은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가능성이 좀 높구나 하는 케이스로 이제 뽑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이 B or C 그리고 AND로 연결된 D까지도 이제 알고리즘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용어들을 좀 보면 범주 B에 지금 천식이 들어있고 범주 D에는 혈압 감소 이런 것이 들어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알고리즘을 쓰지 않고 그냥 해당하는 것들만 뽑아낸다면 아나필라시스 반응과 관련이 없는 천식 혈압 감소에 대한 사례들도 너무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노이즈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냥 단순한 확장 검색보다는 좀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정교화되어 있는 그런 SMQ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이렇게 도식도로 다시 표현을 한 건데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사례 검토로 빠지는 것이 아나필락시스 반응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례들이 되겠고요. 빠지지 않고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이 검토할 식별되지 않는 그런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빠지는 그런 검토 대상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은 하나씩 열어가지고 자세히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아나필락시스가 맞는지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이 의약품과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분석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SMQ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SMQ에는 계층적 관계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 계층적 관계는 아까 설명드렸던 메드라 내에 있는 HLT, HLGT 뭐 이런 계층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SMQ 자체에서 이제 하위 SMQ들을 모으면 상위 SMQ가 되는 이런 이제 하나의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SMQ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에 있는 것이 수준 1이 되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준 2, 그리고 더 내려가면 3, 4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수준 1에 SMQ가 110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위 구준의 계층에서 이제 세면은 110개가 되고 이제 하위까지 다 세면 훨씬 더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예시를 보시면 조혈성 혈구 감소증에 관한 SMQ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혈구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고 혈소판이 있기 때문에 각각에 해당하는 SMQ가 이제 하위로 마련이 되어 있고 이걸 다 합하면 이제 상위에 있는 조혈성 혈구 감소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소화하는 혈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조혈성 혈구 감소증에 관한 SMQ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혈성 혈구 감소증이 수준 1 SMQ가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수준 2가 됩니다. 네, SMQ 각 SMQ에도 이제 하나의 이제 상태값들이 이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활성 비활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현재 이제 마련되어 있는 SMQ는 모두 활성 상태이고 비활성을 가지고 있는 SMQ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SMQ에 배정된 용어에도 상태 플래그 값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MQ는 이제 PT 수준에서 개발이 되는데 그 PT도 한번 포함이 되면 절대 삭제하지 않고 이게 뭔가 더 이상 메드라 업데이트 때문에 더 이상 PT가 아니게 되거나 뭔가 이제 개념이 바뀌어서 빠지게 되는 일이 있으면 비활성 플래그를 스테이터스를 둬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SMQ 보기 하시면은 이러한 비활성 PT들은 빨간색 상자로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SMQ에 관한 거의 마지막 내용인 것 같은데요. SMQ 활용을 하실 때는 여러 치료 영역 전반의 적용 분야에 이제 이미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증된 재사용 가능한 검색 로직이라는 것은 SMQ 개발을 할 때 적어도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 이상에서 이제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표준화된 안정성 정보 전달, 이것도 이제 아까 예시를 들면서 설명해 드렸듯이 만약에 이제 규제 기관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췌장염 관련해서 좀 이제 문제가 없는지 얼마나 많은 사례가 보고됐는지 한번 검토해봐라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커뮤니케이션 온다면 우리 회사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SMQ를 활용해서 검색했더니 뭐 N 건의 사례가 검색이 되었고 그 중에 심층 검색을 했더니 몇 건이 가능성 있음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말하는 그 쿼리가 같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SMQ는 MSSO와 JMO에서 직접 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버전 업 될 때도 계속해서 이제 그 버전 업된 내용을 회사에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하면 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SMQ가 개발이 되어 있지만 모든 문제를 포괄을 할 수는 없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개발 중 테스트 거쳤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개선, 추가 보완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SMQ 적용 분야입니다. 대체로 시판 후 쪽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임상시험 단계에서도 안정성 프로파일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이런 임상시험 환경에서 여러 개의 SMQ를 스크리닝 도구로서 주기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뭐 확인된 그런 이슈가 있다면 추가 평가하기 위해 관련된 SMQ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시판 후 관련해서는 SMQ는 의심되거나 잘 알려진 안정성 이슈의 사례들을 검색하기 위해 특정 SMQ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가 많은 그런 데이터베이스에는 실마리 정보 탐지, 시그널 디텍션을 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단일 사례 알림 목록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뭐 지금 현재 뭐 해당 이슈에 대한 내용이 계속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SMQ 관련한 PT로 보고되는 내용이 단 하나라도 있을 때 바로 열어서 보겠다라는 그런 목록을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뭐 RMP나 이런 거 하실 때 정기 안정성 보고 이런 거 사용하실 때 SMQ를 툴로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그 사용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두 가지 간단한 SMQ 데이터 분석 시나리오를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내용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1은 이제 시판 전인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귀사에서 8년간 12억 달러가 들 것으로 생각되는 손발톱 진균증 무좀이죠. 무좀 치료제 이제 신약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이기 때문에 안정성 감시 업무의 일환으로 당신은 중대한 AE가 이제 보고가 된다면 주기적으로 SMQ를 돌려가지고 전부 다 보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 노출 사례가 100,000건 이제 1,000명의 환자 노출 사례를 받았을 때 5건의 그 사례에서 용혈성 빈혈이 가능하다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용혈성 빈혈은 되게 심각한 질환이죠. 우리가 치료하려고 했던 그 무좀에 비해서 그래서 좀 어려운 결정이긴 했겠지만 불리한 위험 이익 비율을 근거를 해서 이 신약 개발 프로젝트는 중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이제 경영진 검토 후에 이 제안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중단을 하게 되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회사에서는 시간과 비용 잠재적인 환자 위험을 줄이게 됐던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시판 후 관련인데요. 어떤 치료제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네 번째 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에 또 그 해당 치료하는 약이 세 개가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약을 개발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다른 제품들은 모두 이제 고혈압 및 혈관 부종 발생과 관련된 그런 연관성이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상 이 질환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뭐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이기 때문에 이제 약이 세 개가 나와 있었던 그런 경우이고요. 그래서 이런 클래스 이펙트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집되는 시판 후 데이터베이스에서 주기적으로 고혈압 SMQ랑 혈관 부종 SMQ를 실행을 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신약이 이러한 이상 사례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좀 명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좋은 소식이죠. 마케팅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로서 당신의 근면과 기여로 더 안전한 치료제를 이제 환자한테 제공할 수 있었다라는 두 번째 이제 좀
행복한 그런 시나리오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메드라 배경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구조 특징, 코딩하는 방법, 그리고 코딩된 데이터 분석하고 SMQ 활용하는 것까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안내를 드리면요, 저희 다음 주에 메드라를 이제 지급하는 MSSO 저희 회사랑 후드럭이라는 이제 의약품 사전을 이제 만드는 UMC라는 회사와 함께 사용자 그룹 미팅을 진행을 합니다. 네, 좀 안타깝게도 지금 대면 행사에 대한 등록 정원은 마감이 됐는데요. 이제 메드라 사용자분이 계신다면 이제 웹캐스트로서 파트 1에는 참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발표 내용을 이제 웹캐스트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또 이제 참가를 하시는 것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제가 마련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